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복식 조합을 맞춘 박채원의 서비스인데요. 주머니 있고 다만 이 복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하겠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 공격 따라가 봤던 네, 박채원 윤하린 선수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포인트 탑스피입니다. 조금 더 붙어서 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촉이 걸렸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공격력 때문에 윤하린 선수가 좀 타기가 편하죠. 그렇죠. 박채원 윤하린 선수 윤하린 두 번 연속 넷에 네 그렇죠. 예. 저렇게 범실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커트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높이 뜬 공 마무리 가감하게 변화를 주면서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찬스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의 공격은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푸시하다가 범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찬스 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박채원 초브로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박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리시브 받아내고 있어요. 끌어왔습니다. 박채원 선수가 다가왔어요. 윤하린 선수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은 뜬 공 맞추지 못 경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 네, 위에서 강하게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의 그걸 시도하는 순간에 나오는 범실도 포인트로 네 그렇죠. 동점 상황에서 윤하린 서브 포인트 마무리 이런 변화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 공격 몰아치는데요. 속도 높입니다. 네. 이다솜 선수가 이다솜 정유미 선수가 서비스 박채원 박채원 지금 강하게 푸시를 했는데 포사이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윤하린 선 부담 볼을 파트너가 지켜주면 충분히 또 본인들이 잘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랠리 이어집니다. 들어올린 박채원 네. 앞쪽으로 다가왔는데 이 서비스 윤하린 박채원에 리드하고 있습니다. 윤하린 서브 여기서는 이다솜 서브 정유미 받아냈고 윤하린 9대 8의 상황 이다솜의 서비스 동점 중요한 한 점입니다. 네트에 맞습니다. 예, 박채원 서브 정유미 맞춰줬고 엣지 정유미 서브 좋았습니다. 윤하린의 서브 박채원 네. 서비스 박채원 떴는데 준비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유미의 공격 이다솜 계속 깎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때 푸시에서 실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자 이거 받아냈습니다. 득점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채린 윤하린 선수가 어려운 거죠. 예. 윤하린 짧게 짧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의 공격 윤하린 선수도 공격의 두 번째 게임에 이 볼을 주고받는 선수끼리 다시 마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끌어오는데요. 윤하린 선수가 앞에 있습니다. 득점 5 있는 금천구청 윤하린 자 과감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예
포인트 탑 스핀 네트 서비스 이다솜 유나린의 갔을 때는 사실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서비스 박채원 정유미 여기서 이다솜 선수 상대를 많이 흔들었는데 아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씩 쫓아가면 충청구청의 서비스입니다. 자, 넘어왔어요. 받아냈고 여기서 마무리 약간 회전이 되면서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금천구청의 매치 포인트 그리고 아~ 여기서 범실 구요. 스코어는 석 점차 나갔어요. 이다솜의 서비스 박채원 롱첩 유나린 선수도 점이 안정적이었고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